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둠도 함께 찾아옵니다. 빛이 없으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과거에는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둠이 깔려도 길거리에 가로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받으며 밤에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밤이 되면 켜지고 아침이 되면 꺼집니다. 마치 스스로가 아침과 밤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가로등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가로등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97년으로 지금처럼 전기 가로등이 아니라 석유 가로등이었습니다. 석유는 사람이 직접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가로등직이라는 직업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기 가로등이 만들어졌고 가로등에 일출과 일몰 시간을 입력해 놓는 타이머 방식이나 가로등 통제소가 무선으로 원격 조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면서 가로등직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타이머 방식은 계절에 따라 시간을 바꿔줘야 했고 원격 조작은 너무 멀리 있는 경우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안개가 끼는 날처럼 낮인데도 어두워 가로등을 켜야 하는 경우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해 가로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카드뮴과 황해화합물인 황화카드뮴셀이라는 광전도 소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광전도 소자는 빛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고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것이 옴의 법칙인데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전기 가로등에는 언제나 일정한 전압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황화카드뮴 셀에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에 의해 저항이 낮아지게 되죠. 즉 빛을 받으면 황화카드뮴 셀은 도체가 됩니다. 반대로 빛을 받지 못하면 전류가 줄어들고 저항이 높아져 부도체가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르면 가로등이 켜져야 할 것 같지만 황화카드뮴 셀은 가로등을 켜는 역할이 아니라 가로등을 켜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 도체가 되면 스위치를 작동시켜 가로등을 끄고 빛을 받지 못하면 부도체가 돼 가로등이 켜지는 것이죠. 이렇게 황화카드뮴 셀을 이용하면 낮인데도 갑자기 어두워져 가로등이 필요할 때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가로등이 스스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로등은 GPS를 이용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타이머 방식과는 달리 지금의 가로등에는 1년치 일출 일몰 시간이 저장되어 있고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 GPS를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가로등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곳은 가로등을 꺼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도 점점 편리하게 바뀌는 것처럼 가로등도 점점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